분들이 나왔다 이 채팅방 알고 왔네. 야, 신 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덥죠? 네네, 덥습니다. 아이고야. 날씨가 벌써 그 금방이네. 아, 화면 좋습니다. 아, 화면 좋죠? 예, 좋네요. 그거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전에는 이쪽에 계실 때 네네네 이게 눈 크게 차이가 아, 났거든. 아, 그렇죠. 지금 뭐 딱 균형 잡히네. 네네. 어, TBS 심동보 자유애국 TV. 아, 방금 또 채팅하셨구나. 네. 네네. 자, 4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스마트폰 예. 알람으로 맞춰놓은 거죠. 예예. 예, 예. 예, 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오늘이 3월 23일이죠. 예.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 정말 기계와 절개의 우리 대한민국 장성, 예비역 장성님이시죠. 이렇게 오늘 또 오셔가지고 정말 예, 영광이고 아유, 또 제가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예, 제가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존경하는 분이 많아요. 네. 아유, 가분합니다. 네, 존경하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와이셔츠 딱 입고서 예. 아유, 더워가지고 자켓을 입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갑자기 무슨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예. 네, 여러분 어떻게 예, 점심 식사들 잘 하셨고. 예.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 좀 시차가 다릅니다만 저기 남태평양 뉴 칼레도니아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에서도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 네. 뉴 칼레도니아? 네네. 나 처음 들어보는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뉴 칼레도니아. 정말 세계적인 방송이죠. 그렇네요. 네. 야. 자, 오늘 우리 심동보 제동님께서
지금 한 달 넘었죠? 예, 그 한 달, 예. 아주 뭐 신수가 훤하십니다. 예. 방송을 뭐 뜸뜸하시니까. 아니, 이틀 전에 제가 강원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 얘기부터 좀 해보시죠. 아, 그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네. SNS에 약간 소개를 했는데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 네. 호국 경찰이에요. 대한민국 경찰이. 굉장히 그 역사가 우리나라 그 건국 때부터 그렇죠. 기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근데 그 1948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했을 때 하자마자 그날 그해 12월에 38선 있잖아요. 네. 남북이 38선으로 경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갈려져 있는데 38선 경비 임무를 경찰 인수받았어요. 그 미군정으로부터. 그렇죠. 그게 다는 아니겠죠. 뭐 그 저 국군이 인수받은 것도 있고 물론. 그런데 경찰이 상당 부분 그걸 했다고. 그 동해 쪽에 그게 소위 평화말. 네. 그게 38 평화말이라고 있는데 그게 장조리가 있어요. 38선 딱 지나가. 그게. 아. 그게 어떤 집은 외양간하고 본체하고 38선이 중간에 지나가는 거야. 그게 강원도 양양. 양양군. 양양군. 장교리야. 잔교. 장교리. 예. 발음을 정확히 하시죠. 예, 예. 잔교. 예, 예. 예? 예. 그 장교리가 이제 거기 군대인데. 잔교리. 예, 그렇죠. 예, 예. 그 뭐 다 장교리에 대해서 소개할 게 좀 많지만. 그 양양, 예, 해변까지요. 예. 핵심만 하면은. 예. 거기에, 에, 그 장교리가 38선이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로 위에. 기사문이라는 데 그 전기대 북계군이 기습을 해가지고요. 장교리 그 경찰. 경찰이 그 경비임무를 했거든. 하하. 그쪽은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딱 경찰이 38? 죽고 해가지고 이제 장교리 치수가 피탈이 됐어. 그 탈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육군도 한 일개 대대가 지원을 해주고 해군도 함정을 묵호 해군 기지에서 예, 예. 함정이 출동해 지원을 해준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육해군은 합동작전을 한 거야. 어허. 경찰하고. 예. 그래가지고 탈환을 해요. 네. 그, 거기에 이번에 중원탑을 세웠다고. 그게 이제 제가 초청에 와서 제일 중원탑에 들어가 있다니까. 어, 해군 대표로. 해군 대표로. 예, 이제 해군 그러면 이게 1940? 49년 2월 2일에. 아하. 장교리 전투가 일어났는데 2월 2일. 2월. 어허. 6월이 아니고 2월. 2월 1일? 예. 그러니까 이게 건국 이후네. 그렇죠. 아. 건국 직후죠. 그러니까 바로 6.25 전에. 전에. 그 38선 딱 거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있던 그 경찰이. 그렇죠. 완전히 그냥 막 쑥대밭이 된 거지. 그렇지. 북계고나 쑥대밭이 경찰서도 뺏기고. 야. 그걸 뺏긴 경찰 지서를 탈환을 이제 육군도 지원받고 해군 함정도 출동해가지고. 네. 그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도 이제 사망, 전사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초원탑으로 세우고 위령제까지 같이 했다고 이번에 굉장히 아. 그거를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 독지가가 그걸 건립을 해요. 아. 예산을 들여가지고 2023년이니까 몇 년 만이야. 와 엄청나구나. 그리고 그 독지가가 그 하정요 총재나라는 분이 계신데 세계에나 네. 뭐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걸 이건 아니다 국가가 못하면 내가 돈을 내서라도 하겠다 해서 건립을 한 거예요 이번에. 아 그런데 우리 제동님을 그것도 저하고 좀 잘 아시고, 아하. 그분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호국 경찰 전사 쓰신 윤장호 교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고증을 했거든. 한번 우리 소개했던. 예, 그 윤장호 교수 이름도 들어가고, 제 이름도 그 중원탑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네.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우리가 몰랐던 경찰에 대한 인식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번에 그 지난번 4.3 사건에 대해서 경찰 그 기록 가지고 우리 방송을 한 적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걸 겪으면서 그때 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충격을 받았다고. 아, 대한민국 경찰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그건 뭐 명확한 증거니까. 아, 그런 분들이 얘기. 지금 역사 왜곡을 볼 때 참 예.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예. 진짜 대한민국을 왜 지켰는가? 네. 자, 오늘 본격적인 토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일 외교 역사의 심판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에 묻는다. 아직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칩거 1년 박근혜 이제부터 어떤 행보가? 네. 굵직굵직하네. 그렇죠. 이슈가. 자, 시작하도록 하죠. 예, 예. 자, 윤석열 대일 외교 역사의 심판대 올랐다. 한번 말씀을 열어주시죠.
이번 윤석 대통령의 대일. 대통령의 이번 대일 외교에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거 말하기가 왜냐하면 보수층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층에서는 대부분 지지를 많이 해요. 대부분? 제가 몸담았던 예를 들면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당. 아. 그다음에 또 승우회라는 예비역 전 예비역 장성들 그 그게 있거든. 해가 있거든요. 네. 승우회. 다 성명 발표했어요. 잘한 거라고. 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 중론 모아가지고 이제 한 거 뭐라 할 수는 없고 뭐 100% 다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 어떤 해든. 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지는 않는데 보수 단체 명의로 많은 성명이 발표가 되고 그 잘했다고 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결코 그 흔쾌 동의가 안 돼.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게 공정과 상식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상식이 맞지가 않아. 제가 외교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외국물도 좀 묻고 저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한마디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쪽팔린 거야. 이게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 예.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무려 23분 했잖아요. 예, 예. 뭐 하여튼 모두 발언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모두 발언 할 게 아니고 일본 가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성명으로 발표해야 되는 내용이야. 사실은. 그렇지 사실은. 사실은. 왜냐면 전혀 그런 절차가 없이 국민들 설득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내질러 버렸어. 내질러가지고 완전 한마디로 해프게 너무 양보를 많이 뿌린 거야. 한마 쪽팔려 뿌린. 그런데 일본에 지금 호응이 없어요. 문제는. 그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최민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가지고 네. 좀 이상하게 됐다니까. 국민들 이거 저 이게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 이거 모두 발언해서. 예, 예. 이번 한일 국교 정상화가 한일 관계 정상화가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전혀 그 누가 공감합니까? 자긍심이 불러일으킨 게 아니고 국민들 자존심 무지무지 망하지 뻔했어요 이번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해줄 뻔해서 뭐 지소미아 뭐 완전 정상화하고 말이죠. 뭐 많이 주자 WTO 제소 처리하고 말이죠. 뭐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요. 화이트 리스트까지 원상회복까지 약속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쪽 호응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요 전혀 없어요. 거기 가서 저녁 식사 두 분 하고 말이죠. 그렇죠. 뭐라고 오므라이스 하고도 뭐 했죠. 뭐 두 분 먹었잖아요. 예, 그것도 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일본 말로 그 이쪽 그 한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실제 양국 정상 간에 우리가 받은 게 없다니까. 그 한마디로 쪽팔리는 게 쪽팔려. 근데 그게 뭘 잘했다는 거야. 그리고 저 큰 명분은 국익과 미래야.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그냥 뭐 대성적으로 결단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 표현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일본도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한마디로 대성적 결단 한마디로 내질렀는데. 아하. 완전 호응도 없이 완전 똥볼창 케이스야. 자 대승적 결단이라고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국익과 미래를 예. 위해서. 한마디로 이슈는 그게 핵심이야.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뭘 얻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나는 신동부 제동님이 지금 뭐 전직 장성이시고 예. 또 지금 대한민국 수호 그 장성 모임 대수장 거기 공동대표도 아 공동대표인데 최근에 제가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아 최근에 예, 좀 의견이 좀 안 맞고 또 성우회도 들어가 계셨고 성우는 당연히 뭐 예, 모든 장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 예, 예. 역시 심동보는 심동보입니다. 아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잘한 거 칭찬한 것도 많아요. 예. SNS에 하지만 무조건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뭐 보수 집회 맞불 집회 그러거든. 예, 예. 아니라 이거야. 잘못한 거는 잘못한 때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줘. 바로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바른 길을 가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져서 그렇지. 안정적으로 전국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길을 우리가 조언을 해야 돼요. 정식 충직하다면은. 쉽게 말하면 오냐오냐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아, 잘못한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무조건 잘한다 해가지고 착각 속에 이번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뭔 줄 아세요? 네. 한마디로 내질을 뻔했는데 내 멋대로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됐다 이거야. 그렇지. 그런데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내가 소신대로 어떻게 했는데 대통령까지 됐지 않느냐. 그렇지. 그런데 내가 또 무슨 십이냐 이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럼 나도 자기 멋대로 해도 시비 걸지 말아 이 말이야. 근데 아니거든. 그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 끼어들 수가 없구만 말씀하시 하도. 아니. 그래가지고. 예. 나도 대통령 내가 대통령 돼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도 대통령 안 돼봤잖아. 그러니까. 나 8개월 만에 됐고 그러니까. 나 지금까지 이쪽에서 나 입지적인 인물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외교 알고 어쩌고 안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방통행식. 일방적. 2030 시대가 엄청 이탈했잖아요. 지지율이 13%인데 그 정도밖에 안 돼. 네. 2030이요. 최근에 여론조사 발표한 걸 보면은 주 원인이 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지지를 안 하느냐. 그렇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야. 소통도 안 하면서. 이거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버린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번에 데일리 외교에서도 이게 여실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난번에 뭐 막 문재인 그때 뭐 저 검찰총장 할 때 막 추미애한테 국무장관한테 막 야 지난번이 그렇지. 저렇게 막 내질러고 막 대들고 하면서 네.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가 대통령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기가 제가 현재까지 대통령까지 됐는데 다 되더라 이게 무슨 보수에서 나를 지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지지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나 뭐 1% 지지율 돼도 좋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결단이라고 결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뭐 과격한 표현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갈 때까지 가보자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막가파지. 막가파시 국정운영이죠. 그게 모든 동서고금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공통 그게 있잖아요. 그 마지막 현상이 네. 맘대로 해버린 거예요. 독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했다 이거야. 네. 좋아. 국민 여론을 졸로 보자 이거야. 국민 여론은 그래 뭐 졸로 보고 대승적 결단을 했다.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과연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뭘 건져 왔느냐? 현재까지 내가 보기에 내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컵 속에 물을 우리가 반을 채웠는데 그 반을 과연 일본이 채웠느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말을 했잖아요. 네. 컵에 반이 지금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오고 있다니까. 그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자는 거 아니야. 그 선제적으로. 근데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했는데 저쪽에서도 그러면 선제적으로 한일 관계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을 지금 쌓고 있잖아. 쌓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당장 그 항상 외국 비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영유권 주장도 했고, 그렇지. 한일 위안부 합의도 그 복원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지켜라.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못 하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본인이요. 예.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악수를 뚫는 바람에 본인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수렁에 빠져버렸어. 내가 보기야. 아, 지금 딱 그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실히 노는 게요. 김태호 이번에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가 뭐 이 양반 아이디어야. 예? 그렇지.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지 않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다 해나가겠다. 이 말 했잖아요. 그건 외교의. 받을 건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야, 이 말이에요. 외교의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지. 이거 완전히 상등신이야. 예, 근데 우리가 일본을 지배했다 이거야. 36년 동안.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협상할 때 우리가 받을 게 없고 우리가 그냥 이 과거의 침략 국가로서 일본한테 네. 주겠다. 이럴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통령이 표현했던 대로 분명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걸림돌로 제게 나가면 분명히 일본도 호응이 올 것입니다 했는데 호응이 없다 이 말이야. 네.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변명을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공동 합의 당연히 합의문 공동 발표를 해야 되지. 네. 공동 선언이 없어. 모든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언 했잖아요. 네. 시간이 없어서 문구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조금도 양보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공동선언문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걸 왜 서둘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 설득을 미리 다 하고 이런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망조 현상이 놓아버린 거예요. 야, 그다음에 이게 독도 위안부 문제 이야기 그건 회담 의제가 아니다. 논의 내용 전부 공개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전부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말이 아니라 논의했다는 말이잖아. 이미 일본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어. 그러니까 발표한 내용대로만 이해해달라. 이런 궁핍한 얘기를 대통령이. 아니 발표한 내용대로만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그럼 자기들이 던져줄 테니까 이것만 먹고 떨어져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그다음에 대통령실 김태호 안보실 차장, 박지 외교부 장관 등등 보면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한 게 나오잖아요. 구글 외교 이번에 네, 네. 통제란 반세가 말면 실례 이게 저 이거 이 제발 이 표현이라 좀 여달라. 오부지가 한 얘기 선언에 김대중 오부지. 사정사정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저 김현정 CBS 김현정 있죠. 출연했어요. 누가? 정진석이가. 아. 질문을 한 거야. 그 6일 전에. 아 당신이 일본 갔지 않느냐? 갔지 않느냐? 그걸 내가 집어냈잖아. 그러니까. 예. 김현정. 이거 틀림없이 정진석일 거다 그랬잖아. 그래 정진석한테 인터뷰를 한 거야. 아하. 당신 그거 가서 일본 자민들 유력자한테 통제란 반성 뭐 사죄. 표현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 지지통신에서 이게 뭐냐 물으니까 정진석이가 딱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이야. 내가 보기에는. 네. 그렇죠. 구체적인 요구한 적은 없다. 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구익과 미래가 키워드다. 그 길 협중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만난 건 맞는 거야. 네? 네. 자민당 유력자를 만나가지고 구체적인 요구한 적은 없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개념적인 얘기는 했다는 얘기 아니야. 완전 이거 구걸 얘기야. 구걸. 이게 무슨 창피해요 이게. 집권당 실질적으로 앞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비상대책위원회 당대표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미리 가가지고 대통령 방일 전에 이렇게 구걸을 한 거야. 일본에서 요지부동이야. 정진석이가 일본을 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윤석열 정권의 협상이 잘못됐다. 응? 불안한 거지. 그래서 그 국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거다라고 자인한 거야. 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정진석이를 보낸 거지. 그러니까 그 대통령 밀사로 도둑놈 재발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미리 구슬렀는데 네. 그게 안 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만큼도 모르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아니 실제로 정진석이가 일본에서 아나? 지금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지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참 그 양반도 하는 거 보니까 참 국민들 자존심 발박 그냥 우라통이 터지 나오게 말하는 태도부터가 진지하고 성실한 맛이 없어요. 무슨 뭐 그냥 야 나는 그냥 윤석열 나팔수야. 정말 그 역겹더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자기 앞에서 그런 나팔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 홍준표나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수렁에 빠지면은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금 그 일본에서 딱 놓은 거는요, 명확한 메시지 딱 하나예요. 기시다 총리 직접 이야기 딱 이거야. 네. 1998년 10월에 발표했던 한일 공동선언을 네.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핵심에 이거 전체로 개선한다 이게. 그렇지. 개선하는데 네. 김대중 오부지 선언만 개선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역대 내각의 그런 그런 입장을 전체로 개선한다. 그러면 전체 안에 뭐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네. 일제 강점기는 합법이었다. 이 말이 들어요. 그렇지. 일본이 그것도 사과 반성도 한 것도 있지. 38일에 했다 이거야. 천하하고 총리가 발표한 사과 반성. 그런데 그것도 있었지만은 그 전체 안에 뭐가 있냐면 일제 강점기는 합법이었다. 강제 동원은 없었다. 없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개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그럼.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저 앞으로 지금 계속 뭐 이게 이제 국민들 주시해 보는데 네. 일본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줄 것인지 현재까지 이거밖에는 없어요. 예, 근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단견. 네? 단견이에요. 단견. 그리고 임기 1년이 지났는데 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데 대한 초조감. 그 초조감에서 어떤 치적을 남겨야 되겠다. 역사적인 치적을. 그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일종의 사실 이게 허영심이죠. 허영심이에요. 악수를 둔 것 같아요. 참 최대 악수지. 예, 최대 악수. 청와대 이전하고 이거 두 번째 악수야 이거. 네. 결정적으로. 예, 예, 결정적인 악수야. 완전 똥볼 찬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이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먼저 한일 관계가. 이게 국제 정상 간의 외교이기 때문에. 네. 이 말한 거 이거 처음부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자, 그게 문제라니까. 그 정도로 심지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천공 이야기까지 넣었잖아요. 천공.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라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여론을 호도하는 거지. 그 저 야당에 유리하게 또 이재명이도 지금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아주 민주당과 이재명한테는 이거는 절호의 그거야, 이거. 그걸 준 거야. 자. 빌미를 준 거야. 이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거.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이슈로. 윤석열 대통령이 묻는다. 아직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게 이제, 그, 이승환, 가수 이승환이가. 이승철. 이승철 참. 이승철, 이승철. 네. 이승철이가, 내가 자꾸 이승환 그러구만. 이승철이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노래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또 없습니다. 예. 에? 예. 근데 보수 우파 정당에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이제 후보가 아니고 예비 후보 시절에 예, 예. 나는 공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뼈에 사무치게 존경한다. 라는 표현의 일환으로 이 노래를 부른 거 아니에요? 네, SBS의 집사일체에 나와가지고. 예, 예, 네, 네, 네. 2년 전이네, 벌써. 아, 1년 반 전이네. 그렇죠. 2021년 9월 19일 날. 네. 거기서. 그런데 지금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 전혀 아니야. 그게 야, 밝혀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건 그 당시 그 수사해야 했던 책임자, 이인규 전 중앙, 그 대검 중수부장이, 예. 핵으로 해서 이거 밝혀버렸으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냥 이인규 부장의 그 회고록이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직접 자기 수사 책임을 짓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는 바람에 이번에 완전 시끄러 들어가 버렸거든. 네. 해외 그 뭐 그냥 해외로 나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해고를 냈는데 그 해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서 딱딱 쓰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거 빼도 박도 못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직까지 전혀 그게 없어요. 해명이 없어. 예. 대신에 노무현 재단에서 네. 이게 막 반박 성명을 냈는데 그냥 핵심을 그 반박을 못해. 논리적으로 하나를 반박을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노무현 대통령 몰랐다는 거야. 그때 뭐 시계 받고 뇌물 받은 적이 없는 그 자체를 그걸 몰랐다는 걸 계속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이인규는 이인규 주장에 대해서 하나는 권양숙 여사의 뇌물 수수 과정에 네, 대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다툼의 여지가 없고 네. 그런 그게 상당한 주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진짜 그 자기가 그 뜨뜻하다면은 예. 이걸 명예훼손 고소감이에요. 야, 고소해야지. 바로 고소를 해야 된다고. 아. 고소는 그냥 딱 입 다물고 있잖아요. 한마디가 없어. 출판물에 신문에. 의한 명예훼손.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판매 금지 조치를. 까지 나가는 거지. 나가야지. 그렇지. 근데 안 나가는 거야. 그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다는 거지. 아, 그렇지. 하면 할수록 자기는 불리하다는 얘기야. 이게 이인규가 핵으로 해서 핵심 딱 주장이 뭐냐. 문재인은 노무현의 죽음, 시체 위에 거짓의 재단을 쌓아 대통령이 되었다. 이 결론이에요. 절묘하지. 예. 네. 네. 이거 막. 그럼 뭐, 거짓의 재단을,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서, 어? 그를, 노무현 죽음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명예훼손이 사실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노무현이라고 하는 가설의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렇지. 그 가설의 신화, 가짜 신화에 문재인이가 올라타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또 다른 문재인의 가짜 신화를 만든 거야. 그렇지. 예? 그게 이번에 이 인규 부장의 회고록으로 완전히 붕괴돼버린 거지. 붕괴돼버렸는데 그 과정을 대한민국 언론이 상세히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핵심을. 예. 핵심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이가 권양숙 여사의 그 뇌물 수수 과정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피아제 시계도 노무현한테 갖다 준 뇌물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논바닥에 어디다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뇌물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640만 달러에 대해서도 노무현이가 알고 있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500만 달러는 그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갔고, 그 140만 달러는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썼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또 15억을 또 빌렸잖아요. 15억을 나중에 또 빌렸는데 안 갚았다. 안 갚고 돌아가실 뿐이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예. 양아치도 아니고 뭡니까? 그 박연사 그 태강실업 회장의 골을 빼먹었어요. 골수를. 나 그렇잖아요. 나는 태강실업하고 저한테 인연이 좀 있어요. 나 우리 저 초고모부가 그 태강실업 그 했거든. 초고모부가? 예. 그 저 나이키 있잖아. 나이키. 네네네. 그거 저 개발하고 그 전무도까지 했어요. 그 유명한 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이제 나 그런 뭐 개인적인 얘기고. 근데 기업이 기업에 그 그냥 그 골을 골수로 빼먹은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기업의 골수를 빼먹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짜로 돈 갖다 주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아, 그게 태광실업에서도 엄청난 기업의 이윤을 얻었죠. 그렇게 봐야죠. 있겠죠. 그걸 수사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극단 선택을 하니까 덮어버린 거란 말이야. 아니, 그렇게 이인규 혁으로 그게 나오잖아요. 그 법정에서 마주쳤다면서요. 네. 대통령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노무현 무슨... 대통령이, 예, 왜냐면 그때 자기가 지인 제가 있으면은 사실은, 그래, 내가 대무에 애들 집, 뭐, 그것도 재산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받았다. 인정하고 그냥 깨끗이 사과하면 끝인데, 아하. 계속 자기 그 블로그인가 뭐, 거기다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니야, 이인규 주장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걸 계속 올리니까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반발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그렇지. 그게 자기 올가미를 자기가 저 올가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네. 자기 스스로 올가맨 거야. 그게 앞으로. 아, 박연철 회장이 그 말이 그 뜻이구나. 그래, 그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경상도, 말이야. 야, 경상도 사람들은 그 이해가 되는구나. 그 제동님이 마산 출신이니까, 어? 응. 마구 나오셨으니까 그 뉘앙스를 알아들으시는구만. 난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 가깝잖아, 진영이. 마산, 그렇지. 마산 부산 사이 있는데. 대통령이. 우짤라고 이런 면입니까? 우짤라고. 아니, 내가 돈 준 돈을 당신이 뇌물을 받아 챙겨가지고 집도 사고 뭐 다 해놓고 왜 당신 그 웹사이트에다가 그 안 했다는 식으로 계속 올리는 바람에 검찰이 자꾸 거기 또 이렇게 사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으면서 박연철 회장만 더 어려지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그 얘기구나. 네, 그 얘기. 대통령이 우짤라고 그럽니까 이 말이야. 딱 한마디로 그냥. 그렇지. 우짤라고 그러냐. 그 우짤라고 당신이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면서 야.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우리 경상도 그쪽의 그 정서로 딱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면은 그 딱 금방 이야기 오래 리얼하게 다가오는군요. 그렇죠. 그 경상도 말로 예. 그냥 복잡한데 사는 딱 하고 네. 거기 또 항의도 하고 이거 하는데 딱 한마디로 한번 그래. 예. 네 우짤라고 그러노 이러거든요. 아 우짜 아 그렇지. 네 우짤라고 그러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런 표현이 있네. 네. 어 우짤라고 그러노. 아 그 대통령이니까 우짤라고 그러노 할 수는 없고 네. 우짤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답답한 행동을 하시냐. 정말 미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박연차 회장이 오래 못 사셨어요. 그렇죠. 오래 못 살고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 아무도 다 빼 죽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태광이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건 엄청 좀. 엄청 잘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기업에서도 그냥 공돈 줬을 일은 없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좀 팬들은 봐줬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태광이 그 정도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요. 국가가 그렇게 그 비리까지 할 필요가 없어. 아, 그런데 태광 그 박연차 회장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옛날 부산에서 변호사 할 때부터 네. 조금 알았던 것 같아. 그럼 그러면 물론이죠.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 좀 이렇게 솔직하고 네. 사나이 같고 이런 게 있잖아요. 박인철은 기질이 좀 맞았던 거야. 그래서 친하게 지나다 대통령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박인철 회장이 뭐 기업을 하고 돈이 좀 있으니까 그 개인적으로 좀 스폰서 역할을 하신 거야. 그렇지. 그거예요.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 시절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인연이 있으니까. 그 국회의장을 했던 이제 대전의 강창희 의원이 강창희 그 회고록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 정치인을 이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정치인을 알게 되는 것은 노상 강도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거야. 그 정답이야. 네 무슨 얘기냐면 노상 강도는 그냥 평생 한 번 만나고 끝나잖아요. 길에 가다가 그냥 뭐 돈 달라 그러면 예. 돈 주고 말면 다 뭐 끝이잖아요. 예. 그런데 정치인을 한 번 알게 되면 그냥 계속 달라고 하니까 맡겨놓은 것 같죠. 맡겨놓은 것처럼. 아이고 제이해치님이 오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예. 어우 고마우시네. 네네. 우리 제동님 제가 식사 오늘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 노상 강도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박연차 회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자금 곳간 같은 역할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서로 불행해진 거야. 그렇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강금원. 예? 강금원 아 강금원. 그렇죠. 그분도 골프장 가지고 계신 분. 그럼요, 그럼요. 예. 그분도 일찍 돌아가셨지. 아,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지. 아주 굉장히 일찍 암으로. 아,
아, 그분 좀 젊어 보이시던데. 그분이 이제 70도 안 되실 수가 같은데. 예, 예. 그럼요. 그분이 그 전라북도 출신이고 아. 공고를 나오신 분인데 아하. 완전히 자수성가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노무현스러운 열정에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부터 이 기업 조사 수사를 받아가지고 뭐 국세청 뭐 이거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결국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아, 불행하네. 네. 아. 정치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그만큼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폐가 망신시킨 경우가 많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왜 저 정치하지 말아라 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내 글 같은 프린트 하나 다시 봤거든. 아. 다 구구절절이 참 맞더라고. 이거 완전 폐가 망신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언장이지. 유언장한테. 아. 그러니까 정치 자금의 수렁. 정치 자금의 수렁, 맞아요. 그렇죠. 정치 자금의 수렁. 그 다음에 사생활의 수렁. 사생활의 수렁. 그래서 정치인은 아, 말년이 가장 불행하게, 고독하게. 고독하다. 고독한 인생을 망친다는 거지. 야,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더라고. 네. 자, 네. 다시 기운을 내 가지고 네, 네. 오늘 반응 굉장히 좋으신데. 아, 그래요? 네, 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말이죠. 우리 윤카세 TV, 윤카세 난타 방송의 그 게스트를 모실 때, 패널 분들을 모실 때 저는 전적으로 그 패널 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저는 이슈로 수용합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이제 이런 것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내 오셨는데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집거 1년이 다가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으로 보느냐라는 그 주제를 보내 오신 거예요. 근데 어제 내일이 집거 1년이거든. 그렇죠. 3월 24일. 달성 내려가신 데.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궁금해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막판 예. 아주 5시 20분까지 예. 아주 참 영혼을 다 바쳐가지고 우리 심제동님의 좀 말씀을 좀 들을까 해요. 자, 우리 또 심동보 제동님은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냐면 그 이른바 잠자는 더러운 잠. 더러운 잠. 자, 그림 제목이 더러운 잠. 예, 더러운 잠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하는 이른바 누드화. 그걸 내동댕이 친. 네? 내동댕이 심. 그게요. 개버린이 아니라, 내동댕이. 아,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인연이 전혀 없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왜 대통령 출마했을 때 캠프. 거기 연락이 왔어. 참여하라고. 그 안 갔어요, 제가. 아, 대선 때.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2012년인가 그랬죠. 그렇죠. 2012년 대선 때. 그게 제가 하여튼 좀 뭐 실명을 제가 소개하기 그렇고 양해도 없이. 그때 해군 출신도 몇 명 장성도 들어가서. 그때 해군에서 예편하고. 그렇죠. 현대중공업 있을 때야. 아. 제가 상무로 있을 때인데 2008년 예편하고 2012년이잖아요. 네. 2011년부터 대선 거기 막 들어갔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 해군 출신 어떤 분은 나중에 장한대 했어요. 그 캠프로 들어가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아. 예, 네, 국민안전처. 아하. 네, 뭐 하여튼 그. 누군지 알겠네. 네, 하여튼 근데, 저한테도 연락이, 누가 또 아는 그 장수이 연락 오고, 야, 신동부 뭐 하나, 여기 와서 좀 도와라. 뭐 이렇게. 아이고, 진짜 안 간다. 안 갔어요. 아하. 네. 하여튼, 그, 저하고 인연이 전혀 없어. 근데 문제는 2017년 1월 20일 거예요. 예, 예. 국회에 그, 유성 대통령 그림을 나체로 그려가지고, 뭐, 프랑스 작가 올랭피안가 뭐 있어요. 그 그림을 갖다가 이게, 이렇게, 뭐 어떻게, 컴퓨터로 합성을 하는 거지. 그림도 아니야.
근데 올림피아 이렇게 그렇죠. 누워가 있는데 여자가 갈다 보 이제 그게 이제 실사라고 그래가지고 이 캔버스에다가 컴퓨터로 다 이게 그런데 그 하여튼 본을 뜨는 거지. 그래 컴퓨터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게 다 박근혜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 붙인 거지 거기. 아. 그게 아직 몇 가지 떠요. 뭐 마약 같은 막 최순실이가 최순실이가 이거 이렇게 저 주사기 같은 걸 막 바늘이 그렇지 그렇지. 그게 꼭 마약 마약 투사하는 거를 그다 상상할 수 있도록 마약 또는 무슨 어떤 성형 보톡스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런 허리 쪽에 막 그 저 사드 미사일이 막 이래 있고 말이죠. 그렇지 그렇지. 하여튼 그렇게 사드 이제 배치한 거에 대해서 비판한 거죠. 마약했다 뭐 그런 게 막 하여튼 아주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에 그 나돌았던 온갖 걸 다 집어인 거야. 거짓말을 상상을 다 집어였어.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2017년 1월 20일 경부터 국회의원에 가네. 이거 봐. 이게 윤카세 TV가 이렇게 수준이 높은 거야. 광주 출신 판화가 홍성담. 네. 그 작가라는 사람이. 아니, 그 작가는 홍성담이 아니야. 아니야? 예. 네. 그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 그렇구나. 네. 그 다 그냥 좌파 뭐 단체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민족미술. 예. 민족미술 뭐 해피인가 뭐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국회 행사가 있었어요. 야. 그 행사 가는 김에, 국회의원하고 내가 겸사해서 약속을 했다고. 해군 출신도 국회의원이 있고 그랬거든. 아하. 그래서 겸사해서 국회 가기도 그 좀 5천원 가는데, 가는 김에 이제 일을 하려고 갔는데, 1층에 출입증을 교부받아 들어가면은, 1층 로비를 지나서 2층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 의원회 가네. 예, 의원회 가. 아니, 근데 1층에 가는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어허. 로비. 나 그거 생각도 못 했거든. 왜냐면 그게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어. 이미. 5일째라니까? 그날이. 아. 5일 동안 계속 그 조금 방송이 이렇게 보도가 되다가,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하. 언론에서 계속 비중을 늘렸어요. 예, 예. 보도 비중을 늘려가지고, 뭐, 신문, 방송, 셸이 그냥 매일 그 뉴스가 나왔어요. 예, 예. 나는 그래서 그 그림이 국회의원에 가 있는 거는 알았어. 어. 근데 그게 1층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보일 줄은 생각도 못 하고 갔는데, 아. 딱 그림이 보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봤던 그 그림이 딱 있어. 근데 문제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림도 크지도 않아. 저 정도 그림이야. 아하. 아마 칠판보다 조금. 네네네. 키높이로. 예, 예.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아무도 그림 앞에 사람이 없어. 특이하죠? 예. 제가 뉴스 노는 걸 보면은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국회 그 사무처 직원들이 말리는 것도 있고 막. 많이 있었거든. 예, 예. 딱 그 시간에, 그러니까 2017년 1월 24일, 예. 오후 1시 30분경이에요. 2시부터 행사했는데, 예. 좀 여유있게 갔죠. 그때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그 그림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니까. 그 물구름이 이렇게 딱 키 높이 있는데, 야, 그 차마 두 눈도 못 봐요. 그 현장에서. 근데 제가요, 그냥 가려고 생각을 했어. 순간. 네. 근데 내가 비겁한 거야. 아. 야, 내가 산학교 다닐 때 말이야. 매일 뭐,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아하. 이거 구호가 있어요. 이렇게 외우시는구만. 매일 왜 훈련할 때도 외우고, 저 정렬 때도 외치고 그랬어요. 네. 근데 해군 산학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육사 공사도 그랬어요. 상한의 공통적으로 상한생도 훈처럼 돼 있어. 어허.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그런데 이거는 정의하고 그림을잖아. 네네. 야 이거 떼쓴 짓은 무슨 나를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는 나 그냥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하니까 뚝 떨어져 버려요. 가벼워가지고 캔버스. 떨어진 거 어떻게 그냥 바닥에 던져버린 거야 제가. 던져놓고 가는데 어. 누군지 모르겠어. 국회 경위
사무처 직원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네네네. 네, 네.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한 50명 명이 막 사진 찍는. 제가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이 어디서 있다 어떻게 왔냐 이거. 그 나도 신기해. 그게 바로 기자예요. 근데 기자는 날 나와 그냥. 근데 한 50여 명이 막 이러고 싸가지고 막 이렇게 마이크 대는 사람도 있고 막 질문한 사람 있는데 쭉 보잖아요. 네.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 특이하대. 안면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안면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더라고. 아니 뭐 아는 사람이 없. 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아 내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못 바뀌겠더라고. 그러니까 왜 던졌느냐 이거야 네. 그림을. 아하. 그래서 여기 했지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 인간 도리상 이거 있을 수 없다. 어허. 꼭 내가 모욕받은 기분이더라. 아. 그리고 나는 저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정의가 이거 아니다 아느냐. 불의를 보고 나는 못 지나가는 그런 특이한 체질이다. 어허. 나는 그걸 못 찾는다. 그러니까 나는 내 눈에 보인 걸 용납할 수 없어 던졌다. 왜?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던질 때는 아무도 그 사진을 못 찍었어. 아하. 아,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렇지. 아, 바닥에 그림이 놓여있는데. 아. 한 번 더 던지달라는 거야. 좀 촬영을 위해서. 사진 기자들이? 언론 같아요. 아, 그렇지. 사정사정 하더라니까. 아, 이거 좀 한 번만 좀 해달라 이거야. 다시 걸어놓고? 아니, 그냥 이거를 다시 던져가지고 이래, 이걸 해달라 이거야. 아. 그래서. 에이구, 양, 뭐, 저질렀는 일. 알겠다고. 그럼 내가 그림을 직접 접어가지고 던졌어요. 아하. 그게 보도가 나왔다고, 사진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또 한 번 더 해달라. 그래. 그걸 그림을 세 번인가 던졌어. 아하.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행사 가려고 그랬죠. 예. 경찰에 신고가 된 거야. 아. 그리고 영동부 경찰서 출동을 해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구나. 그 당연히 하겠죠. 그 현행범으로 연행이 됐어요. 그럼 아. 그래가지고 영동포 경찰서 여의도 지구대에 가서 2시 한 그 경찰차를 타고 갔겠네. 경찰차로 가운데 들어가. 네, 그렇죠, 그렇죠. 양쪽으로 여의도 지구대 일단 가서 오후 한 3시 반부터 오후 한 5시까지 조사를 1차 받고 아. 그다음 영동포 경찰서 본서로 네. 또 다시 연행돼 가가지고. 저녁 한 10시 반까지 또 조사를 받았어요, 2차로. 아. 그래, 나는 조사도 하고, 뭐, 넌 얘기 다 했죠? 아. 나 후회 없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 걸 생각했는데, 검찰에서 경찰의 유치상에 그 대기시키라고 지시를 받은 모양이야. 아. 경찰이 그러더라고. 자기들도 뭐, 이거 뭐 단순 사건이고 했는데, 이게, 정치적 사건이가 돼가지고요. 검찰 공안부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유치장에 하루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오전 10시 반인가 내 석방대가 나왔어요. 그때 주옥순 엄마 부대 조사를 받는데 주옥순? 밖에서 여자들이 한 30명이 몰려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태극기를 흔들면서 신동부 제독을 석방시키라고 외치는데 저분들 아느냐. 면회 신청이 왔다는 거야. 그럼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때 주옥순, 그러니까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찾아왔는데 갔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래서 아니 내가 모르는 분들이다. 그냥 경찰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 예예예. 예, 예. 밖에서 누가 유사들이 찾아왔다는데 태극기를 흔들면서 석방을 요청한다는데 야.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면회를 할 걸 용기가 안 나더라고 내가. 뭐 내가 그치.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때문에 여러 사람 참 그 뭐 이렇게 심려 끼치고, 나 그런 거 딱 남한테 뺏기지는 딱 17세기거든. 그게 2017년 1월 20일쯤이면 지금 24일 그 24일. 예? 예. 그러면 그게 지금 6년이 지났구나. 예. 아. 오래됐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재판을 3년 반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행사 약속 기소가 됐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정식 재판을 제가 청구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행사 벌금 100만원, 약식해서 100만원이었거든. 재판을 3년을 받았어요? 네. 대부분 3년 반. 대부분에서 마지막까지
100만 원 합긴되고 민사소송은요 손해배상을 제가 1600만 원 가까이 해줬어요. 그림값을. 이게 완전 컴퓨터로 합성해가지고 완전 쓰레기 같은 그림을 재판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1600만 원을 가까이 변상해라. 손해배상. 재물손괴다 이거야. 아 재물손괴다. 근데 완전 그 쓰레기 같은 그림을. 그 제동이 그게 세상에 그런 세상이에요. 아. 문재인 정부 때. 그 판사 이름 기억하세요? 다 내가 저 SNS 다 올렸어요. 그 신명으로. 그 책을 누가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 책을 그 목적같이 제가 썼는데 출판사를 미리 교섭을 하는데 한 출판사도 그 응한 출판사가 없어요. 아, 못 내주겠다. 문재인 정부 때 눈치 보는 거야. 야, 내가 그래서 놀랬어요. 그까지 출판까지 눈치. 그럼 내 책을 내려고 그래서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경위를 네. 뭐 판결문 이런 거 다 읽고 제가 낸 준비 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다 자료 있으니까 읽으면 되는데 네네. 책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고 반딧불님 감사드립니다. 예예예. 예, 예. 출판사에서 홍하는 출판사 하나도 없더라고. 야, 내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내가 저 그건 내주겠다 할 텐데 네. 없어요. 그래가지고 판사들도 완전 썩었고 그 당시 검찰도 아니, 그래서 그 1400만 원, 1600만 원? 제가 요청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갚았어요? 제가 요청해 아니 그 그림을 검증을 하자 감정을 재판부 요청을 해서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네네 그래서 판사가 명령을 내려서 그 그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그림 그걸 물었어요. 그 저 우리 변호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물으니까 이 양반이 난데없이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림은 예. 유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난 유화인 줄 알았거든. 그렇지. 유화가 아닙니다. 컴퓨터로 합성해서 수성 아크릴로 덧칠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딱 진술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림 직접 가져와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그 그림을 그런 그림을 이게 그럼 인터넷에 이런 찾아보면요 그런 그림 가치가 없어 사실은 소위만 그걸 이제 실사라고 해 실사 전문 용어로 그런 그림은요 10만 원도 안 해 그 정도 크기는 무려 1,550몇만 원을 배상하라 이거야 아. 나쁜 놈들이지 그리고 이게 그 작가 있잖아요 작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다 아. 그놈이 작가가 저 고용한 변호사가 법무부인 그 뭐 하여튼 법무부인데 변호사 10명이에요. 10명 쫙 임명이 돼 있어요. 10명이나? 네. 거기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면 심재한 어허. 통진당 대표한 이정미의 남편 심재한에도 그 하나 들어있어요. 이야. 그 법무부인 향법이라고 있어요. 법무부인 향법. 그렇지. 떼그리로 그냥 그런데 거기에 전부 좌파들 그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단골 변호사들. 좌파 사건 단골 네. 변호사들. 그 손들어준 거야. 좌파 변호사들. 이정미 남편도 들어있었구나. 근데 그럼 신재동님은 누가. 저는 변호사가, 행사는 변호사 3명. 민사는 4명. 저는 무료로 다 했어, 무료. 아. 무료별로. 우리 우파 변호사들이. 하여튼, 예. 아, 굉장히 고마운 일이네. 근데 한변, 행사는 구상진 변호사라고요. 그렇지. 그게 헌법 수호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회장 하시는. 그러네요. 예, 헌변. 헌변. 예. 근데 그분이 또 헌변이라고 있잖아요. 그 전변이라고도 있지. 헌법 수호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니, 그분은 헌변. 헌법과 뭐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그렇죠, 그렇죠. 거기 또 누가 소개를 해서 갔더만은 거기 소속 변호사를 붙여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또 무료로 변론을 받고. 네. 또 저 민사는 또 다른 저 민사 저 법무법인에서 공짜로 해줬어요. 그렇구나. 그걸 내가 또 SNS 다 그걸 저 재판 끝날 때마다 각 심마다 그걸 다 변호사 그 다음에, 뭐, 판사, 10년 다 올려버렸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우파가 살아있는 거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벌금, 그 다음에 민사 배상금, 손해배상. 그것도
아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예. 지금 2017년 1월 24일 날 그런 일이 벌어져서 가지고 참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2023년 이제 3월 예? 오늘 23일 아니에요? 6년 자, 2개월이 됐네. 그렇죠. 벌써. 6년 2개월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네. 소위 말하는 대외 활동을 네. 그 이른 시간 내에 가까운 장래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거죠. 대외 활동 선언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제가 뭐 직접 4학기 졸업식 할 때 악수했어요. 제가 1977년에 졸업 인간을 했는데 그때는 무조건 4학기 졸업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무조건. 근데 그때 이제 유경수 의사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77년도. 그 영예 당시 박근혜.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 대행. 영예가 그래서 그게 저 영부인 대행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같이 참석해서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 악수하고 쭉 졸업생들이 지나가면서 악수하잖아요. 네.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영예로 참가해서 악수한 그 외에는 제가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해군 소위 네. 심동보가 그렇죠. 그때 77년이면은 1970년 3월 28일 아하 졸업 및 인간식 때 1977년 3월 28일 3월 28일 예. 그 박 대통령이 1952년생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가 몇 살이냐면 25살 때네 그런 얘기네요 만 25살 때 네? 예. 예? 22살에 1974년에 유영수 회사가 돌아가셨잖아요. 8월 예, 15일 날. 예, 예. 그때 이제 프랑스 유학 가셨다가 돌아오셨거든. 그렇죠. 그때가 이제 22살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25살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 해군 소위 심동보가. 저보다 나이 2살 위잖아요. 네, 심동보가 악수를 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저뿐만 아니라 다 졸업생들 다. 아, 물론이지. 그에 졸업한 6사, 공사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야. 그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 사학 졸업식을 꼭 참석하셨거든. 그거는 잘하신 거예요. 왜? 그래서 일반 대학 출신 장교가 틀려. 일일이 다 악수한 거지. 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 졸업생이 한 몇 명쯤 됩니까? 제가 103명이 졸업했어요. 와, 얼마 안 되네. 155명이 들어가 가지고요. 오호. 졸업할 때는 103명이 졸업해서 4년 동안 정확하게 3분 1이 도태됐다고. 엄청나게 나갔죠. 51명이 나갔잖아. 155명이. 그러면 3분의 1이. 정확하게 나갔죠. 3분의 1이. 퇴교. 퇴교구나. 네. 와, 간단한 데가 아니네. 해군사 관학교가. 간단한 데 아니. 아, 이게 엄청난 데구만. 3분의 1 정도가 퇴교해버리는군요. 네. 그리고 104명밖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얘는 인간시키봐야, 장교감이 아니다 하면, 그, 잘라내버려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사유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전통이. 시험 보다가 무시험이잖아, 사관학교는. 예, 예. 무시험이잖아. 그 교반장 생도가 교수실에 가서 시험 문제를 가져와. 그걸 나눠주고 시험 치잖아요. 예. 그러다 갖다 줘. 아, 감독이 없어. 감독이 없는 거죠. 무감독. 우리끼리 시험 치는 거야. 아. 근데 그게 부정행위 한 게 발각되잖아요. 바로 퇴교야, 다음날로.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많이 잘리 나가는 거예요. 그 당연히도 잘리 나가고 20도 잘려 나가. 그런데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 올해 71살이시군요.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외 활동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사실 정치 활동 재개 선언이라고 확대 해석해도 무리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어제 제목 안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 됐어, 인간적으로. 어? 상처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네.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렇고, 뭐 부모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데, 대통령 정치,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니까. 그 너무 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또 탄핵까지 돼가지고 구속까지 돼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아, 근데 또 몸까지 좀 안 좋아 보여. 그런데 이미 저 사저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면 복권 그 저 석방 되셔가지고 돌아가신데 1년 내내 그냥 안 보여. 평화에 그 치크 같이 보이잖아요. 그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저분이 명예를 좀 찾아야 되는데 본인이 뭐 움직임 전혀 잘 모르겠고. 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거 궁금하기도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네. 어제 저 그게 윤영아 변호사 이제 이정남이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 지금 굉장히 반갑더라고. 아 그냥 안 계시는구나. 잘했다,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창중이가 초지일관 이야기했던 네. 것이 100% 적중했죠. 그럼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제가 잘못한 게 별로 좀 안타까운 건 있어. 네. 중국 전성기를 참가한 거는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 외에는 너무 잘하신 게 많아. 강단도 있고. 야, 그래 좀,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보수의 상징이라고 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보수의 상징. 저기 보수를 지키는 데 있잖아요. 예, 예. 보수의 상징이야. 보수를 지키려면 박근혜 대통령 지켜야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시고 네. 재기시키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그래야 보수가 다시 살아나. 그럼. 보수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기하지 않으면 보수의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박근혜 보수의 상징 박근혜 대통령의 재기는 새로운 보수의 희망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야. 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 아주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아, 아니 저는 특별한 뭐 인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보는 눈이 있어요. 이분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보수의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가 굉장히 힘든다. 아, 지금 격공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야. 예. 여러분, 우리 심동보 제동님 말씀이 맞으면 이 채팅창에 좀 짝짝짝이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핵심인 거지. 예, 예. 박근혜라는, 한 인물을. 예. 과연 대한민국이, 재기를 시키느냐. 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이게 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 완전히 엄청나네. 아니 보수가 물론 보수는 당연하고 보수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다시 재기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제가 이 글도 써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 뭐 이렇게 연설하고 거기 뭐 미리 글 보내달라가지고 해가지고 책도 놓고 유인물도 놓고 그랬어요. 딱 제목을 그렇게 뽑아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써요. 왜? 대한민국을 탄핵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재기가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또 보수뿐만 아니라 재기하는 거다 했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이거 박근혜 대통령 어린 그 여린 여성분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런 차원 물론 있지만은 이 차원이 틀린 거야.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이 되살아나셔야 돼. 그때 그 더러운 잠을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칠 때의 그 심정은. 예. 박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그것때는 단순한 정의감의 발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정의감의 발로. 아니 저도 좀 질문 좀 하실 시간 주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동댕이 쳤을 거 아니야.
그때 탄핵되기 전이에요. 그 국회 소추되고 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연히 잘못된 거죠. 나는 탄핵될 거 생각도 안 했지. 이미 국회가 국회에서 2016년 12월 9일 날 통과됐잖아요. 3일 날 상정이 돼가지고 6일 만에 통과됐잖아요. 예.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계셨구만. 붕괴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제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헌재에서 이게 그 인용될 거를 상상도 안 했다니까? 에이. 아니, 헌재 인용은 상상도 안 하셨겠지만, 박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황당한 정신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막도 안 되지. 그때 더러운 짐이란 걸 보고서, 그 내동댕이 치게 된 그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이거. 그 말씀이라니. 그러니까, 아. 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할 정도의 국회의원이, 여야 뭐, 그 당시, 그, 저, 여당은,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아. 국민의힘 국회의원까지 62명이 동조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회관이, 그, 국회의원들, 그, 집무실이 300명 집무실 의원회 하나 있잖아요. 그렇지. 300명이 있는 근무하는 국회의원 의원회관에 지금 자기들이 소추시킨 박근혜 대통령 나체 그림이 걸려 있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도 가서 항의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게 현 주소야. 당시 주소였어요. 완전 썩은 거지 국회의원들이. 참. 예? 아니 자기들이 매일 출퇴근하는데 그 롤드 있었기도 알잖아요. 계속 뉴스에 나왔고 그거를 알면서도 한 사람도 현장에 가서 사무처에서 이 그림을 철거하라든가 아니면 좀 가리라든가 안 보이게 없어요. 그 국회의원 300명이요. 나 어떤 연설한 적이 있어요. 민비가 예? 맹성항호가 시해됐잖아요. 일본 그 스물 몇 명이 시해를 됐을 때 경복궁을 지키던 궁궐 수비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300명이야. 그 당시 300명. 네. 궁궐 수비대가 알면서도 그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똑같은 거야. 맹성항호 시해될 때 궁궐 수비대 300명이나 박근혜 대통령 나체 그림이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된 걸 방치한. 국회의원 300명이랑 똑같은 놈들이라 얘기야. 예? 이게 망조야, 망조.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다시 그 6년 전을 다시 돌아가서 그 그림 봤잖아요. 똑같이 떼었던지요. 그, 제동님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보수가 뭉치하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집에서 그냥 쉬시는 게 낫다. 응? 아 그런 사람이세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또 선별적으로 지지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저는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니까 네. 또 그래야 보수가 안정되고 나라 잘 되니까 그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잘못된 것까지 잘했다고 억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저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 하는 거 윤석열 도움이 되면 됐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네. 그 달성 사저 찾아가셨잖아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렇지. 항상 마음에 뭐 미안했다. 면목이 없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또 네. 명예회복도 바란다고 얘기했잖아요. 명예회복도 도와드리겠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명예회복 됩니까? 본인이 명예회복 본인 스스로 물론 주변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본인이 하는 거거든. 여행도 이번에 전 저 대검 정수부장 하는 것처럼. 그렇지. 유인규가 그, 저, 해고를 내는 바람에 이분의 명예는 거의 90% 이상 회복됐어요. 하.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라, 이거. 명예는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해고로 사실은 이렇다.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
그때 누가 이랬다 이렇게 했다. 이게 나쁜 놈들이다 이거. 쓰시라 이거야. 그게 명예회복의 99%로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역사의 증인이 돼야지. 당연히. 영어로 말하면 witness to the history. 예? 그렇지. 국가와 역사를 위해서 그걸 본인도 뿐만 아니라 국가 역사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하셔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이제 딱 칩거 1년 이틀 전에 유영아를 통해 가지고 대외 활동을 재개하겠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 온 거야.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육의 준비, 이 건강도 준비하고 또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이 명예회복을 위해 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예. 어떻게 체계적이고 전술적으로 이걸 준비하느냐 예. 그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건강이 완전히 다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뭐 좀 상승이 우연히 한번 저 발성 사제에서 이렇게 뒤짐치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거 찍힌 게 있잖아요. 아, 그것은 뭐 작년. 작년인데. 작년 이야기. 그게 자꾸 이제 남아있는데. 머릿속에. 예. 뭐, 네. 아. 그래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뭐 많이 회복되셨겠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몸이 100% 온전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고로 힘들어요. 글쓰는 게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71살이면요. 지금 71살이시네. 71살이면 정치하기 아주 좋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네. 다시 나는 대통령 놓으시면 좋겠어. 정말 정치하기 좋은 나이예요. 네? 김영석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의 전성기는 몇 살인 줄 아세요? 75. 65세부터 75세가 자기 인생의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전성기더라 이거야. 맞아. 그리고 알까 알고 몸 그대로 있고. 그렇지. 그리고 90세가 돼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야? 에? 저도 그분 한번 찝찝한 적이 있거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때가 101살 때 제가 뵀거든. 야. 야. 하여튼 머리 굉장히 기억력이 명료하시고. 명료하고 조금도 이 지체가 없지. 그다음에 말씀도 또박또박 흐트러지 않게 하시고. 아. 그다음에 걷는 것도 지팡이 없이 걷으시고. 그럼요. 그 지금도. 나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좀 우리 심동보 제독님 격려 차원에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네. 자, 그 한마디 더. 네. 그 회고록을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안 돼요. 예. 지금 일주일, 올해 상반기 중에 나오면 좋겠어. 아. 후반기로 가서 늦을까? 그렇지.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컴퓨터로 직접 하다니 막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나는 원고가 됐다고 봐. 근데 아니면은 그 성격에 구술하라 이거 구술. 아니야. 작가 한 명 데려다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20년 넘게 내가 관찰해 온 사람이에요. 예. 그 성격에 이미 감옥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정리가 됐을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걸 이미 다 아래 한글 내 다 입력까지 난 다 해놨다고 봐. 본인이 그 블로그 글기 다 직접 쓰고 그러시잖아요. 직접 쓰죠. 그러니까 그 2012년 대통령 선거 전에 그 왜 회고록 자서전을 내놨잖아요. 저 봤어요. 그 자서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쓴 겁니다. 직접. 아, 뭐더라, 제목이, 책 좀. 뭐, 절망, 네? 네. 여기도 있죠, 예. 아, 네, 그 책을
쉽게 쓰셨어요. 네네. 네, 이렇게 편하게.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쓰셨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 그게. 그런, 읽어보면 알아. 네. 이게 자기 글인지 나임이 글인지. 원래 수필가잖아요. 그 대단한 문장력인데. 무슨. 그 주로 단문으로. 단문으로. 네, 간결하고. 간결하고. 그런 느낌. 이 수식어가 없고. 굉장히 힘이 있지. 그런 게 미사이고 이런 거 가능한 그 걷어내고. 걷어내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오면은 내 욕심으로는 상하 한 두 권짜리 정도 줄이려고 하지 말고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쓴 글은 특히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쓰면 돼. 예. 네, 생각하는 거 써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뭐, 1000페이지짜리든 2000페이지짜리든 간에 아니면 그 두 권이든 간에. 맞아. 이걸 빨리 내놓아야 돼요. 그, 윈스턴 처칠이 말이죠. 네. 30대 중반에 영국 해군 장관을 했습니다. 해군 장관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서 처칠이 14년을 놀았어요. 14년을. 해군 장관 하고?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심장.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의원도 안 하고. 그렇죠. 백수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의 윈스턴 처칠을 키운 거지. 근데 그 윈스턴 처칠이 글을 쓴 거예요. 2차 대전. 1차 세계대전. 아, 1차 세계. 그거 이제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문학상. 야, 대단한 사람. 1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영국군 장교로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여러 나라를 이제 종군을 한 거야. 아, 대단한 사람. 네. 근데 그걸 다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써, 처칠이 영광을 얻은 게 아니라, 노벨 문학상 협회가, 아. 처칠에게 노벨상을 줌으로써 같이 올라왔다. 영광을 얻게 됐다. 위상이 올라갔다. 위상이 올라갔다. 그럴 수 있네. 참. 나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노벨 문학상.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그 영역을 다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자신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탄핵뿐만 아니라. 아니라. 다 그냥 망라해서, 물론 뭐 2권으로 내면은, 네. 2권에 뭐 탄핵이 나오더라도 1권에 예를 들면 뭐 쭉 그 다음 대통령 되는 것까지. 그렇죠. 낸다든가. 네. 그렇게 돼야 되겠네. 맞아. 그러면 대한민국 현대사가 압축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군사혁명을 일으키셨잖아요. 1952년생이에요. 9살이야. 자기가 9살 때 자기 아버지가 육군소장에서 국가재건. 국민학교 3학년. 그렇죠. 장충국민학교 3학년. 그 동기가 이제 정몽준 현대, 지금 저 네. 한화의 김승현 회장. 네. 이 같은 반이었거든요. 예. 아, 1952년에 자기 아버지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인 거야. 네? 그때부터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 들어와가지고 때로는 주인공, 때로는 조연, 때로는 엑스트라로 지금 그러니까 71살이니까 62년 동안 대한민국 현대정치사를 지켜본 거예요. 이런 분이 해고를 쓰면 이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개인 한풀이가 아니고 아.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걸 보는 거 아니야? 역사의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그 이런, 일리가 이런 선진 강국이 됐는가. 그러니까. 뭐 새마을 운동도 놀고. 아. 뭐 굳이 탄핵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아는 냉정한 제3자적 관점에서 이걸 쓴다면 이게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문판 뭐 중국어판
뭐 불어판 뭐 어? 세계 각국에서 다 이게 번역이 될 거라고. 네, 그럼 그 인쇄만 갖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 지금 또 행편도 지금 안 좋으시잖아. 형편도 안 좋으시니까. 아 지금 윤석열 검찰에 다 뺏겼잖아. 아 그 특검에 그렇죠. 재산을 지금 집을 지금 뭐 누가 얻어준지 모르겠는데 네. 참 인간적으로 참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러면 네. 안 되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한 말씀만 들으면 제가 재작년 7월 27일에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출마 선언한 적 있죠. 아. 그것 때문에 이게 또 처음 출연했잖아요. 네. 그 한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선언했잖아. 내가 그 설마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생각했다니까 컨텐츠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차라리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거만 가지고 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다 좀 나가 떨어지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1년이 지났는데 당선되고 네. 하는 거는 하마하마 잘하지 했는데요. 하마하마? 그 설마 언젠가는 아니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 멋대로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내 심부름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돼. 아, 그렇지.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지르면 안 된다, 이게. 그 완전히 대통령 스타일 바꿔야 돼. 저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해도 뭐, 내 대통령도 왜 하면 안 된다, 망한다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보인다. 근데 마지막 진짜 충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이거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 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번에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만 뽑으면 청와대 이전 그거 잘못한 거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너무 성급하게 한마디로 똥볼 찼다 똥볼. 이거 똥볼 찬 거 공 다시 가져올 수도 없는데 네,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권이 대통령과 정권이 위험해진다. 네. 저는 이거 확실히 말씀드려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간단히 좀 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뭐 제가 아까 말 드린 그런 말씀이죠. 누가 뭐냐 해도 보수의 상징이다. 아. 대한민국 보수의 상징이다. 진정한 보수의 상징이다. 누가 그러니까, 뭐라 해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6년 동안 보수 시장을 비워놨지만. 그렇죠. 여전히 보수의 상징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다. 나머지는 정말 엉터리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좀 한 정치 몰입꾼들일 뿐이다. 나는 봐요. 아. 그 진정한 보수의 상징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한 본인의 가치를 인식하시고. 예, 예, 예. 제기를 그 힘차게 하시면 돼. 자신감 있게. 그리고, 국민들하고 소통하시면. 그 말에 나까지 위로가 되네요. 아니, 재신 거 없잖아요. 아, 힘차게 하면 된다. 예, 힘차게. 자신감 있게 하시면은 또 국민들 적극 소통하시면은. 아. 외국 국민들이. 구름대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 주실 거다. 나는 확신해요. 네. 네, 네. 왜냐면 보수의 새로운 희망이기 때문에. 네. 그 왜 목말라 있거든. 그렇지. 보수 국민들이 지금 목말라 있어요. 그걸 해소해 주시는 거야. 그 본인이 그냥 너무 가소평가하신 거 겸손하시게. 굉장히 겸손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자신감 있게 나서시라. 이렇게. 아하. 제가 저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심동보 제동님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셨고 일본어로는 이제 가꼬이라는 거 있어요. 가꼬이. 네? 네, 네. 아주 멋지다. 아, 나 잘 일본어 잘 몰라가지고. 가꼬이. 가꼬이. 네, 가꼬이 오늘 하셨고 오늘 그 여러분들 반응도 참 뜨거웠고요. 윤카세 TV의 자발적 구독료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슈퍼챗 올리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금요일 아침 7시 55분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다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말이죠. 심동보 전 해군 제동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